오늘 2교시 명리 통변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원리반하고 통변반 수업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원리라 할 것도 통변이라 할 것도 개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파워포인트의 화면이 똑같죠? 자, 한번 볼까요? 앞 시간에도 저는 시작을 제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역시 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다양한 종교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친구가 보통 세 명이라 그러죠. 자기를 포함해서 한 친구는 온 식구들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장로시고 기도원을 하시는 성악하는 친구. 또 한 친구는 성당을 다니는데 엄마 아버지 는 아주 절실한 분인 신도 신자시기는 맞고 그 외에 외가 쪽으로나 진가 쪽으로는 신부님 아니면 수녀님들 자기 친형도 신부요 자기 남동생도 신부인 친구 그리고 이제 저로 돌아오면 우리 집에는 그 당시 어린 시절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라 하시는 분들이 경봉스님, 오라스님, 뭐 이런 분들이 늘 수시로 저희 집을 방문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자기도 하는 그런 환경. 그러니 제가 하루에도 3, 4순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다가 점심때 성당 가는 친구 만났다가 저녁에 기도원 하는 친구 집에 잘방이 많아서 가면 하루에 3, 4순례가 되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가 생겨요. 사랑하라 하시는데 누구를 어떻게 해서 조건이 있더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라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유난히 제가 사랑을 못 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을 따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사탄 또는 악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공포감이 막 밀려오겠죠. 하느님은 다 사랑해라 했는데 그 자식들은 책을 디비보고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놈이다. 저도 어린 시절 꿈을 꾸면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교회나 성당의 문은 좀 크지요. 끼익 열리면 등 뒤에서 햇살이 쫙 비칠 때 그 앞에 성스러운 분의 한쪽 면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기에 보통은 다 그 놓여 있는 책상들 아시죠? 거기서 저도 간절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꿈도 꿨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나 우리 집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웠어요. 제가 유난히. 사실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탁 내 혼자 촤악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끼익 하고 목사님이 여시는데 촤악 그 햇살이 내 등을 지나서 하느님 십자가인 대로 아버님 말씀이 식사하시다가 가봐라 가봐라 저는 뭐 다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가봐라 아버님이 옛날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래이래해서 엄마를 꼬시기 위해서 성당을 다녔고 6개월 만에 뭘 다 이어서 학생회장까지 했었다 가봐라.
또 가지 마라 하면 부정명이 제가 가려 했었는데 가라 하니까 별로 마음이 안 생겨요. 또 갈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 집을 가출하지 않고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그때 당시 생각을 한 게 아 이거 사랑해도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조건이 있구나. 그때 느꼈죠. 그리고 뭐 또 저는 학교를 다니는 거는 중학교, 대학교를 또 불교와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는 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뭐 지방 환경도 그렇고 많이 접했죠. 다양한 스님들 불교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한 건 아니겠죠. 물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학 시간이라 해서 반야신경에 오고 뭐 이런 거는 뭐 경전은 뭐 하루에 뭐 음악을 그때부터 좀 많이 들었었는데 경전만 들었어요. 그런데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 그 교학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학생회장이라는 놈이 손을 들고 질문이 뭐냐 이래서 부처님 말씀에 살생을 하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때 간음이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스님 채식은 됩니까? 스님이 뭐 기가 찬지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또 물었죠. 선생님한테 꼭 대답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살생에서 금지라는 것은 살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살생이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채소는 생명이 없습니까? 조금 전 시간에 생물 시간에 우리가 종속, 과목 이런 것을 배울 때 식물도 살아있는 거라고 배웠는데 살아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가려야 됩니까? 아, 이것도 먹는 게 고민이라, 그 시간부터. 선생님한테 그 아주, 밉상이 됐죠, 제가. 그렇다고 뭐 두드려 맞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불편한 그 선생님하고 관계는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조건도 참 많고 음식을 가려서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 내보고 어쩌라고?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가 처해진 환경에서는 결국은 어쩌라고였어요. 어쩌라고 그래 내보고 그러니 자유롭게 사유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에 부정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냥 다른 친구같이 사랑하라 하면 지 알아서 사랑하면 되고 가려 뭘 하면 그냥 다물면서 안 묻는 척 하면 될 긴데 그러니 저는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좀 아웃사이드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처님의 좋은 하느님의 좋은 성모 마리아님의 좋은 공자 명자의 좋은 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데에서 그런 것만 삐집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물어도 도대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명리 공부를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뭐 때려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대 장암 선생님으로서 저희들 이남일녀가 그분이 역학 사주쟁이로서 그때만 해도 쟁이를 했어요. 사주쟁이, 점쟁이.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굉장히 상담을 잘 하셨는지, 부적을 잘 쓰셨는지, 어쨌든, 그,
수입이 괜찮았어요. 아침에 새벽 뭐 4시부터 손님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는 사랑방에 역학하시는 분들, 스님들, 그 다음 뭐 침 놓으시는 분들, 하여튼 긴 열전이라 그런 분들이 늘 대여섯 분씩은 이렇게 이제 넓은 데서 숙식을 하셨어. 그럼 어머님이 밥을 해드리고. 가시면 또 내가 이제 크면서 보니까 차비도 좀 받아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큰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갑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단점이나 허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사람들이 저렇게 밥도 얻어먹고 갈 때 차비도 받아가고. 그렇게 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손님이 와서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안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한테 도전장을 던집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게 뭔지 내가 일단 알아서 한판 붙어보겠다 아버지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학교 공부도 공부지만 아버님 서재에 있는 그런 책들 중에서 한글로 된 거 읽기 쉬운 거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인터넷에 있었으면 뭐 요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적천수 진이 뭐 해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없어. 적천수 뿐이라 그냥. 그리고 그게 무슨 글자냐. 어쨌든 한글이 있는 것만 띄엄띄엄. 중간에 한자가 중요하다 싶으면 찾아보고 아인글 같은 거는 문맥을 이해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도 아버지하고 붙을 정도는 안 되고, 그럼 이제 붙어볼 만할 때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에 갔다 와서 2학년 때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좀 연구를 하고, 이미 그때 그렇게 책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침 놓는 거, 대체의학, 뭐 종교, 뭐 명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가 이제 돼서 아버님한테 한번 여쭈어라도 볼만할 때 돌아가 보셨어요. 개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뭔가 쫄여가지고 또는 대화하기 싫어서 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린 시절하고의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고 살아가는 도구로서 저한테는 인연법상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밥만 먹고 살자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내놓고 이야기로.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끝까지 한번 해봐가지고 여기에서의 참 진이는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순환 그 시작과 끝은 아까 명리 탕구반에서 나오는데 이 양반이 그걸 또 써먹네 그지요 여러분. 자, 사진을 보니 뭐 여러분들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가방도 모두 핸드폰도 던져놓은 절망의 상황이다 그죠. 자, 이런 절망의 삶도 삶이니까 결국은 그 시작과 끝이 있을 것이고 그건 역시 순환의 과정을 밝게 되겠죠 여러분. 자, 있을 수 있는 일. 영어로 적어놨네요, 그죠? Where am I? 내가 어딨나, 이 말이다, 그죠? 또 영어는 아까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오늘 또 끝나고 나면 누군가한테 지적받겠다. 한글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딨지? 난 어딨는 거야? 대강 여러분들 그림에서 확 와닿죠? 저렇게 뭐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삶에서 절망을 느끼고 나면, 대부분 우리는 뭐, 제일 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한번 좀 해볼 것이고, 저는 실행을 두 번 해봤습니다. 실행을 두 번 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지금 밑에 사진은 좀 그래도 멋진 걸 제가 골라봤어요.
노숙을 해도 저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풍기 보이십니까? 침대도 보이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비계도 있고. 여유있어 보입니다. 노숙의 사진을 찾다가, 이왕이면 재밌는 그림을, 사진을 쓰자 해서 이걸 골라왔습니다. 또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뜻한 바를 또 좌절을 겪고 무엇이 성공인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계를 펴는 성공의 순간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끝은 자,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이에 바통 타치가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빈방이 있습니다까지를 가기 전에 끊임없이 그것이 좌절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노숙이 되었던 자살이 되었던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한 삶의 마지막에서 풀옵션 제공하는 환영받는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앞 시간에 공부한 순환이라는 것과 이 순환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쳐가면서 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